친석 씨. 예, 예. 아니 자꾸만 느끼하다 그래가지고 약간 네. 불만 있으시다면서요. 아 그게 제가 매번 무대 때마다 네. 우리 그 서른도 우리 선생님께서 네. 딱 이렇게 안경 끼셨잖아요. 네. 딱 이렇게 들고 계세요. 진성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이러시면서. 근데 다 잘하는데 상당히 니키 아니야. 상당히 니키 아니야. 느끼도 아닌가 니키. 니키하다. 저 신성 씨는 너무 이렇게 노래할 때 니끼한 눈빛 그것만 좀 고치면 네. 명심하겠습니다. 네. 아,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느끼가 아니고 네. 니끼 니끼 그게 이제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질투가 났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근데 네. 그 느끼하다 그러면서 네. 우리 서른도 선생이 자꾸 좀 뭐 착해 하는 게 친근감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젊었을 때 우리 같은 딱 보니까 정말 느끼했어요. 느끼하셨어요. 느끼했어. 네. 그래서 약간 키워드가 느끼한 남자 약간 이게 좀 네. 본인이 느끼하죠.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. 질투하셨잖아요. 제가 신승 씨만 보면 동변상렬. 니끼로. 제가 한때 이 니끼 눈을 좀 벌어먹어. 근데 그것도 후자가 올라오니까 네. 아, 이게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. 아~ 다 함께 차차차 할 때 있잖아. 그럼 다 좋아. 다 함께 차차차. 맞아. 함께 차차차. 맞아. 아, 맞아. 누님들의 마음을. 아~ 이거 아니야? 이거 이렇게 아니야? 안 했어. 어떻게, 어떻게. 어떻게 했어, 오빠야? 내가 다 봤어. 아니, 어떻게 큰 힘을. 아니, 근데 그때는 진짜 많이 안 움직이는데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. 근데 우리가 니끼하다는 표현은 딴 거 사람을 하나 딱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아, 벌써 니끼! 아직 안 해. 먼저 느끼하게 니끼가 눈동자 돌아가면 안 돼. 안 돼, 안 돼요? 어. 하나만 딱 잡고 네. 계속 보면서 어떡해. 눈을 조금씩 줄여. 줄여줘. 그거는 진정성을 안 맞다니까. 그건 기술이네.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저는 10년 차 이상 현역 가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왔을 때 노래를 약간 아마추어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 10년 차장님 노래를 왜 저렇게 더군다나 우리 또 대표단님들께서도 아니 저게 현역인데 노래를 저렇게 할까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도 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현역인 사람들도 무대에 서게 되면 긴장하는 건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더 좀 연기를 좀 했어요. 노련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조금 노래하면서도 이렇게 대표단 분들 보게 되더라고요. 눈치 보게. 네, 눈치로 보게 되는데 서른도 대표님께서는 딱 하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. 내가 하던 거니까. 네. 정말로 젊어서 그러니까 20대 그때 젊은 사람이 트로트 한 기가 드물 때 또 하셨거든요. 잃어버린 그 보셨어요? 옛날 필름? 네. 봤어요. 네. 보면 똑같아요. 정말, 예, 정말 잘생기셔가지고. 아~ 비슷해. 예. 그거보다 우리 신승 씨하고 눈매가 조금 비슷해.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. 예, 예.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 일부러 그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눈매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좀 그래요.